팟캐스트.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3일짜리에요. 3일짜리고 2019년 BMW 모터라드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지역은 경북 상주고요. 여기에서 약 230km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6시 50분에 출발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낮에는 좀 따뜻한 편이어가지고 낮 기온하고 지금 기온하고 일교차가 생겨서 그런 건지 지금 안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잠시 뒤에 BMW 모터라드 시즌 오프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영하 5도야? 왜 이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랠리가 따뜻한 건 아닙니다. 다시 또 달려보자. 용인을 지나온 것 같은데 갑자기 온도가 기온이 영하 5도로 표기가 되면서 꽤나 쌀쌀해져가지고 지금 그 안에 있는 내피를 밖에다 입으려고요.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상주에 있는 모터라드 행사장에 왔습니다. 주차 하시는 분들 엄청 많고 전시돼 있는 것도 있네요. 1200RT 1250RT 신형이구나.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쪽은 뭐예요? 아, 여기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접수 되신 분은 여기 응모권 넣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뭐 접수하라고 합니다. 인천 접수. 안녕하세요. 인천 접수하러 왔는데요. 잠시만요. 그리고 물 생수 하나 주고 그리고 모자를 하나 줬는데 모자 안에 뭐가 들었어요? BMW 모자. 따로 제작한 것 같긴 한데 뭐 약간 허접해 보입니다. 어이구, 썩을. 아유, 다 흘렸어. 그리고 뭐 투어리스트 트로피 스티커. 오케이. 아우, 지금 핫팩부터 까야겠어. 스티커 553번입니다 이거 어느 거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를 찢어가지고 넣어주시면. 자, 피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뭐야, 셰프에게 즉석사진에 포즈를 잡고 먹지. 대박. 즉석사진 뭐 찍는 거 있어가지고 찍었는데 자, 이쪽 방향으로 찍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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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스쿠터 뭐 오픈한다고 하더니 여기다가 진열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모터사이클 쇼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이 왔습니다. 대부분 GS 계열이 많이 왔고 그리고 은근히 이제 뭐 서울 뭐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왔네요. 여자 라이더 분들도 있고 서울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서울. 여기는 이제 도시락 투어 저 테스트 라이드. 저거 뭐지? 테스트 라이드는 뭐지? 바이크 스티커? 선착순이라가지고 스티커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 안 돼가지고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네. 이것도 그냥 끝났는데 스티커도 못 받고 테스트 라이드도 못 하고. 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반대로 오는 사람들 오다 보니까 반대로 오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그 타고 테스트 라이더로 오는 거였나 봐요.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기 종료가 돼가지고 못해요. 못해. 유럽하고 일본 무슨 여행 상품이 있네요. 옛날에 생각했던 건데. 아, 일단은 뭐 모자 하나 구한 거 하고 코 하나 받은 거 뭐 그 정도만 뭐 건졌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 남은 건 이제 경품 추첨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없다 이제. 새로운 그 뭐지 오토바이 발표회 빼고는
볼 게 없습니다. 아, 와이프가 챙겨준 토레탈 깜빡했네. 토레탈 먹어야지. 토레탈 혹시라도 뭐 이렇게 망가지는 거 있을까봐 경정기 서비스. 이게 나오기 싫을까요? 저는 조금 일찍 출발한 편인데 늦게 오는 사람들, 지금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들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도 좀 들어올 때 찍힐걸. 아우, 너무 일찍 왔어. BMW 모터라드 시즌 오프닝 투어 2019를 시작합니다. 화이팅! 가겠습니다. Ready, start! 하나, 둘, 셋!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왼쪽에 있는 모델이 C400X고요. 그 다음에 저기 C400GT입니다. 기자 좀 발표하면 생각보다 빨리 공정 왔습니다. 갈비탕입니다. 갈비탕. 바이크를 봐야되지. 테일들은 뭐 650GT하고 비슷한 것 같고. 아, 이게 TFT 계기판 열선 3단으로 되는거예요. 켜면 3부터 시작해서 2, 1 이렇게 떨어지고, 히트시트도 3, 2, 1 이렇게 스마트키로 되어있는지. 이게 키온 시트 여는거는 요거 누르면 뒤에서부터 열리고, 헬멧 수납할 때 이상 공구, 헬멧 넣을 때 좁으니까 풀러서 넓게 만들어 자리를. 옛날 BMW 슈퍼 같은 경우는 13인가 14인식은 아예 그냥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슈퍼 전자식인가? 세팅 시스템 세팅, 커넥션들, 핸드폰 연결하는 거, 세팅, 라이트 ASC, 라이트하고 ASC. 이런 재질 같은 경우는 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 착지수는 얼마나 되나 모르겠다. 착지수. 오우씨, 높아. 높은데 엄청 가벼워. 엄청 가볍습니다. 개인적으로 헤드라이트 자체는 이게 더 멋있는데, GT보다는 이게 약간 그 850GS 이 시리즈하고 약간 비슷한 시트가 또 이제 GT하고 좀 틀린 느낌이죠. 우와, 바글바글하다. 바글바글하다. 그죠? 가야 되겠습니다. 내 오토바이로 가야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엄청 먼 여정이 될 거야 이게. 야, 나랑 같이 왔던 사람들 있네. 내 오토바이만 떨렁 있어. 떨렁. 이제 행사 끝나고 집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한 5시간 걸리면 6시쯤 도착하겠죠? 제가 잘 보고 있는 모토블로그의 그 최홍준 기자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름을 모르겠는데, 두 분 다 멋있고 잘생기고, 그래서 기념사진 한번 찍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혼자 간다. 얘들아, 친구들하고 잘 가. 나는 혼자 간다. 나는 친구도 없어. 나는 혼자 가지만 너네들은 친구들하고 가겠지? 잘 가. 기자님! 네. 아. 네. 아까 최홍준 기자님인가? 예. 말씀드렸는데, 저, 뭐, 안 계셔가지고. 아. 식사하셨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씨. 하.
느낀 바를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시즌 오프닝 하니까 사람들 나와라 뭐 나와서 경품 주고 뭐 그런 행사였고 이런 행사를 처음 오긴 했는데 와보니까 뭐 유튜버가 되든 아니면은 뭐 매거진 쪽이 되든 대부분 이제 프레스로 요즘은 분류를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사진기자 할 때는 사진기자 생활 할 때는 뭐 기자증이 있어야만 프레스로 분류를 해주고 사전 등록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유튜브라는 미디어가 워낙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사람 걸 봤으니까 내가 워낙 천천히 가니까 막 추월하고 난리 났네요. 생각보다 건질 건 없었지만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15도가 넘어갔어요. 아까 그 무대 쪽에서 스쿠터의 그 스쿠터 자체 온도로는 22도였는데 저는 12도, 15도가 넘어가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공인된 바이크 시즌 오픈됐습니다. 달리세요. 고고고고!